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입니다. 예, 다스와 BBK는 다르다는 홍준표 대표의 말, 검찰의 반쪽 수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7년 12월 대선 때는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대통령이 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공당의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이토록 당당하게 밝혀도 되는 것인지 그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홍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사법 절차에 대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한 이 같은 발언은 마치 자신은 관련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 대표가 BBK 사건은 이번에 문제가 된 다스와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한 것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자라는 것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다음 단계는 BBK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읽혀집니다. 즉 다스 소유자만 밝히고 논리적 수순으로 연결된 BBK 사건에 대하여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조롱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홍 대표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6일 전 국민들 앞에서 소위 BBK 가짜 편지를 고의적으로 흔들어 대선판을 뒤흔든 것에도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는 김경준이 당시 민주당에서 모조의 대가를 받고 기획 입국했다는 의혹을 증폭시켜준 허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편지 작성자로 알려졌던 신경화의 동생 신명 씨가 대선 당시 언론에 실린 형 신경화 명의 편지는 이명박 대통령 가족과 측근이 부탁으로 내가 날조해서 쓴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지만 당시 검찰의 수사는 어찌된 일인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즉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한 홍준표 의원에게 가짜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것이다 라고 동문서답을 검찰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홍 대표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내가 방어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아마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5.18, 12.12 사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 소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공소시효가 형식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간 중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가짜 편지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에 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만 믿고 내가 방어했다고 국민과 검찰을 조롱하면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홍 대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요. 2007년 대통령 선거로 돌아가면 김경준이 국내로 입국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마지못해 BBK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면죄부, 무혐의를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면죄부를 내려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광운대 동영상 사건과 같이 여러 의혹들이 증폭이 되고 제기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름으로써 혹시 당시 이명박 후보 대 정동영 후보의 대선판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 즈음에 나온 것이 소위 가짜 편지입니다. 그 가짜 편지를 가지고 흔든 사람이 당시 크린대책위원장이었던 홍준표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2011년에 가짜 편지로 밝혀졌습니다. 즉 민주당이 선거판을 덮기 위해서, 뒤덮기 위해서, 반전시키기 위해서 김경준을 기획 입국시켰다는 내용이 그 가짜 편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기획 입국시키지 않았습니다. 홍준표도 김경준도 거기에 부응해서 기획 입국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혐의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났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치기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편지가 나온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을 단순한 선거 범죄, 단순한 명예훼손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의율될 만한 선거법 위반과 또는 명예훼손 정도 이상과는 즉 공소시효가 충분한 그러한 범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명예훼손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시다시피 형식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신감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현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습니까? 가스만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도곡동 땅의 소유자, 가스의 소유자, BBK의 투자, BBK에서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 이 네 단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스의 소유주만을 밝혔을 뿐이고 그 비자금 조성의 횡령만 밝혔을 뿐입니다. 여기에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터무니없는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즉 국민을 조롱하고 검찰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유력 후보 관련 범죄 혐의에 면죄부라도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이성을 잃은 막말 릴레이가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과정이 자유한국당의 공천 시점과 맞물렸다고 해서 이것이 정치 공작이라는 터무니없는 인과관계로 광견병에 걸린 미친개, 몽둥이 등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로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법개혁까지 수사문마용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길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개헌시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려고 한 것이 대선 공약이고 당론이었는데 일부 간부들의 행태를 보니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장의 범죄 혐의를 감싸주면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빼앗겠다는 발상입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은 울산 북구 신천동 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입한 혐의, 즉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더욱이 동생은 형에게 얘기해 아파트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먼저 30억을 제시하고 30억 계약서를 썼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광역단체장이 지역건설사업에서 갖는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건설업체가 김시장 가족의 요구를 받고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은 지금 잠적 중입니다. 충분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사건입니다. 정당한 수사에도 정치 공작이라는 낙인을 찍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전국에서 민생 치안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희생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이 분노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다. 그까짓 수사권 안 받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은 오랜 숙원 사업이자 생명과도 같은 국정과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경찰 내부 게시판에 수사권 안 받겠다라는 분노에 찬 글이 가득하겠습니까? 황우나 울산경찰청장도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힘든다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은 아마도 유력 대선 후보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가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던 2007년 검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게 면죄부를 줬던 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제1야당의 공천을 받은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반문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제200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이석현 의원, 부위원장의 이원욱 의원, 간사로 임종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후 15인 이내로 구성인원은 추가됩니다. 당무위원회 결과입니다. 오늘 37차 당무위원회에서는 공직후보 출마를 위한 지역위원장 사퇴의 예외와 이와 관련된 당무위원회의 권한위임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하지만 급변하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김용록 전 장관의 경우 예외를 의결하고 차후에 필요사항 발생시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